인터넷에서 안세진 사교댄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안세진이나 안세진 사교댄스 치시면 좋은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자, 혹시 이 내용을 처음 보는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동영상을 막 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아낌없이 스마트폰 터지게끔 팡팡 쏴드릴 테니까 저한테 핸드폰 연락주시면 제가 무료로 팍 쏴드리겠습니다. 뻥 아니니까 믿고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완전 입문과정 1번, 2번에 대해서 종합편으로 군소리 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자는 북킹하면 대부분 학원서는 오른손으로 배우실 때 오른손으로 많이 하죠. 오른손으로.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근데 이게 오른손만 써버렸다면 짝짝이 치면 되면서 이렇게 같은 손도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요 손을 했는데 쓸 때는 요 손도 쓸 자야 되고 요 손도 쓸 자야 되고 요 손도 쓸 자야 되고 나중에는 이 손도 쓸 자야 되고 이렇게. 자, 요게 끝나면 몇 가지 방법이죠? 여섯 가지 방법이었죠? 여섯 가지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설명을 못하는 분들은 빨리 동네 학원에 가서 본인 사부들한테 설명을 더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 놓고 하는 춤이 있습니다. 무도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 놓고 추는 지루하게 되어 일곱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2번까지 설명드렸죠. 자, 3번은 어깨걸이인데 3번 역시 학원서는 처음 배우신 분들은 요손으로 어깨걸이 하죠. 그러나 또 요손으로도 어깨걸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시 들어주고. 자, 이번엔 요손으로도 또 어깨걸이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주고. 자, 4번 제자리. 자, 제자리는 사박자인데 여성이 좀 싫어하고 그래서 이때는 항상 남성은 춤출 때 양손이 여성 몸에 닿으면 좋습니다. 물론 초보들은 정신없죠. 지금 번호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초보가 지난 분들은 간혹 제가 무도장에서 오래 있어 보니까 어떤 분들은 뒷짐지고 칩니다. 예, 보기 좋죠. 고수 같고 선수 같고 예, 완전 선생 같죠. 그러나 이거는 변은 이곳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그 속담처럼 항상 아무리 상대 여성이 초보라도 뒷짐지고 치는 것보다는 항상 여성 몸에 손을 대고 치면 좋습니다. 자, 4번인데 이게 끝나면 5번은 제자리. 항상 손이 이렇게 여성 몸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지금같이 5번 돌릴 때 강씨처럼 한 손을 내리고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물론 틀린 거 아니죠. 뭐 내 멋에 사는데 그러나 한 손을 내리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5번을 땡 5번 제자리에 땡길 때도 이렇게 받쳐서 그래서 항상 이 손이 여성을 머무셔서 이렇게 항상 두 남자 두 손이 여성 몸에 살아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6번 터널 같은 경우도 자 왼손으로 터널 들어가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터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 아직 영리하신 분 질문 있죠? 이 손으로도 역시 터널 들어가도 됩니다. 간혹가다 사교춤에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그 에디슨이 있습니다. 사교춤에 에디슨. 실제 무도장에 가서 여자를 한 번도 안 잡았는데 에디슨. 질문 많이 했대죠.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잘렸대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에디슨이 제가 사귈 때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무도장에는 한 번도 못 가는 분이 이론은 저보다 더 많이 됩니다. 이론은 뭐 발이며 뭐며 그런 분들은 자꾸 저한테 꼬치꼬치 물어 저는 그냥 솔직히 좀 대답을 안 합니다. 예예. 왜냐면 그런 분들하고 대화해봐야 이거는 에디슨하고 좀 틀립니다. 무도장에 가서 저하고 대화하시려면 무도장에 가서 여성분을 최하 300명은 자꾸 저랑 춤 얘기를 하셔야지 무도장도 안 가고 분한테 제가 시켜서 산수 더하기 뺏어도 못한 사람한테 제가 뭐 미분 적분 뭐 상대손 이론이 어떻고 뭐 함수가 어떻고 설명해야 지가 아무리 수학 천재라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춤 얘기 하시는 혹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도장에 가서 실전을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다다익선 많이 잡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6번까지 했죠. 7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여성 등 뒤로 건너가는 겁니다.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등 뒤로 건너가서 몇 번 몇 장사 만들어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8번은 등 뒤로 손바꼬 잡기. 8번은 등 뒤로 손바꼬 잡는데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가령 이렇게 3번 스텝으로 이렇게 엄지거리를 꺾어서 여성이 지나가서 남성이 돌아서 자, 이 상태에서 손바꼬 이런 기술을 쓰고 싶어도 저한테 이런 스텝을 안 배우면 만들 수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8번 끝났고요. 자, 9번은 따라가기. 따라가기 역시 이렇게 잡고 여성을 모셔준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가기. 이때는 친한 파트너분들한테는 물론 초보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정신없죠. 지금 벌어도 스텝도 지금 오른발 왼발 뭐 카운트도 이제 하나인지 여섯인지 모르는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는 중급 이상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 서비스로 파트너분을 살펴보시게 여성분을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이때 남성은 우리 파트너 여성분한테 귓볼을 살짝 쳐다본다거나 눈빛을 봐준다거나 그러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보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운데 들어와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을 말아서 이런 식으로 다 제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바로 따라가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편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어설프게 영어를 썼습니다. 아, 정말 우리 세종단님께 죄송하죠. 백스텝. 앞으로는 영어를 안 쓰고 한글로 뒤로 가는 스텝.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 하늘에 계신 세종대왕님도 노하실라 백스텝이 아니고 뒤로 가기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섯 박자. 아, 또 눈이 이겠지만 입이 근질근질한 스텝이 자꾸 꼬집고 넘어가서나 스텝 딴지 걸고 하신 분들은 나중에 아프리카 TV 생방송 공짜 아닙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스텝을 아주 그냥 지겹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내내 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한 시간 내내 발만 보일 테니까 그때 가서 스텝은 따져주시고요. 자, 마지막. 자, 백스텝 끝나면은 이번에는 틀어주기가 됩니다. 틀어주기는 역시 중요합니다. 여성을 친한 파트너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틀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어깨 잡고 틀어줘도 되고 아니면 여성을 툭 말아서 또 이렇게 틀어주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어주기는 지르박에서 지금까지 1번서부터 12번까지 못하는 사람은 지르박을 추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동화책만 보고 세계여행했다고 뻥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틀어주기 스텝은 가령 요성을 한다 그러면은 자, 여성을 딱 말아서 이렇게 틀어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을 또 여기다가 받쳐서 이렇게 틀어주기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틀어주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령 양손 잡았을 때는 말아서 같이 이렇게 말아서 틀어주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멋있는 어떤 연출할까 틀어주기는 그야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령 이 손으로 틀어지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손으로 틀어지게 할 때는 자, 여기서 여성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말아줍니다. 말아서 이렇게 틀어주기. 그래서 이렇게 틀어주기 시스템은 그야말로 1번부터 11번까지는 지르박 추는데 필수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잡아서 돌려서 마무리. 자, 그래서 지금 전편이 궁금하신 분은 거기 또 두 개로 나눴는데 지금까지 3K 파트너로 완전히 입문 과정을 제가 찍었고 역시 이거는 DVD로 발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 초급부터 완전 고수까지 약 한 열몇 장의 시리즈로 제가 발매 되니까 세트로 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자세한 건 차차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